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고도 성장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의 대표 선수들이었던 60, 70대 맨주먹이지만 성실함과 근면함 그거 하나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과 국민연금, 노후연금 등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도움을 줬지만 남은 것은 빚뿐입니다. 50대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노년층이라면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라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쓸모없는 노인 취급받아 쫓겨나고 복지제도상으로는 여전히 젊은이인 50대는 소득절벽을 고스란히 혼자서 건너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비가 없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5070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생활시태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83.3%를 차지했고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이 50%였으며 월 수입은 81.2%가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59.9%가 한 군데에서 빚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으며 빚을 지게 된 원인으로는 44.5%가 생활비 부족이었고 그 뒤를 이어 22%가 사업이 망해서였습니다. 연령대를 좀 더 세분해보자면 60대가 38.8%로 최다였고 그 밑으로 50대가 26.4%, 70대가 15.4%로 이 세 연령대를 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83.3%를 차지합니다. 또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60대 이상 성인층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노후 파산의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사람들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베이비부머의 맏형들이 65세 노년층에 편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7, 8년간 거대한 수의 소득 없는 베이비부머들이 줄지어 편입될 것이라서 금융당국은 이들의 빚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이 떠안고 있는 빚의 부실화 우려에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은퇴와 함께 이들의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속에서 노년층의 부채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 중장년층들의 자영업이 무너지고 일자리를 젊은 세대에 빼앗겨 소득이 끊긴 노년층이 늘어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결국 5070 세대들의 빈곤과 파산은 더욱 늘어나 노년층의 부채가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070 세대들이 이렇게 파산 절벽으로 몰리는 가장 큰 원인은 퇴직이나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사라지는 데 반해 돈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인들은 40대 말 50대 초면 회사에서 쫓겨나오는데 이 시기는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와 겹치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회사에 쫓겨났다고 돈이 없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를 마련해 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년 병치레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의료비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 원인데 반해 65세 이상 성인의 1인당 진료비는 457만 원으로 약 3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금융 전문가는 노후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연금을 잘 준비했느냐가 노후 준비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것 외에도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서상 아파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프다고 얘기는 못하고 있는 재산에서 꽃감 빼먹듯 하거나 빚을 내면서 버티는 노년층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늘어나는 거죠. 5070 세대들이 파산 절벽으로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더블 케어, 트리플 케어로 불리는 기생 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블 케어는 연로해진 부모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고 트리플 케어는 여기에 더해서 손자, 손녀 양육까지 떠맡는 경우입니다. 팔순, 구순의 노부모에다가 손자, 손녀까지 뒷바라지하며 허리가 휘는 6070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사업 실패 등으로 부모에게 기생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다 된 성인 자녀를 책임지다가 본인들까지 파산에 이르는 것이 바로 기생파산인데 그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근면성실로 살아온 5070 세대는 지금도 큰 벌이도 아닌 허드렛 일이라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어깨에 지워진 짐들을 모두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며 빚을 내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연금을 잘 준비했느냐가 노후 준비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것 외에도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충분히 마련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